오늘은 레이저 측정기를 안 가져와서요. 치수까지 못 재고 영상만 찍어 보겠습니다. 여기는 신림역에서 거리가 있어요. 언덕도 있고 거리가 있다기보다 미터상으로 얼마 안 나오는데 언덕이 있습니다. 제가 마지막에 언덕은 추가로 어느 정도인지 올릴 겁니다. 연식 좀 오래된 빌라, 그래도 내부 수리를 한 방이 일단 두 개. 일단 1층에 방 두 개, 복층 공간에 또 방, 뭐 거실을 해야 돼? 방이라 해야 돼? 아무튼 복층 공간에 있는 빌라고요. 전세로 1억 9천이나 매매로 2억에 내놓으셨습니다. 보시면 일단 안방부터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장판이랑 벽지는 새로 한 상태 같아요. 건물 외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연식이 있는 건물입니다. 하지만 내부 깔끔하고 크기가 괜찮아요. 크기가 화장실도 깔끔하게 수리가 됐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, 작은 방이 됐습니다. 뭐 앉아봐도 일단은 2m는 가로가 2m는 넘을 것 같고 세로는 더 길 것 같고요. 여기는 이제 아이들 키 재일 수 있게끔 여기 제가 쓰면 제 키가 공개되기 때문에 서지는 않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가스레인지 주방입니다. 주방이고 여기는 역에서 언덕이 좀 있더라도 사실 요 정도가 역세권으로는 1억 9천으로는 안 되죠. 절대로 요 정도면은 최소 한 3억은 넘을 겁니다. 하지만 언덕이 있고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요 문은 좀 여기 바깥에 여기 다락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따로 창고 정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의 문이고요. 여기는 한 160 정도 될 것 같아요. 천장의 높이는 한 160 정도 천장의 높이는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은 아니고 화장실로 쓸 수가 있을까? 세탁기 정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있습니다. 복층입니다. 네, 아이고야. 여기가 언덕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뷰는 좋네요. 뷰는 좋고 언덕이 좀 심해서 가격이 아무래도 역 근처 평지인 집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식구가 많거나 좀 나는 언덕 괜찮다, 뭐 차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지하철을 이용을 해야 되고 언덕이 심하면 절대 안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자, 언덕 가자. 언덕 갑니다. 이제 언덕 갑니다. 이제 요 정도면 뭐 이 정도는 뭐 언덕이 좀 심하지만 길이가 짧고 살짝 언덕에서 아이고 가자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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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이고 어허, 이거를 갈 수가 있나? 아이고,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만. 요 경사가 보이시나요? 카메라로 보면 잘 안 보이긴 하네.